이번에는 송영길 방금 전에 봤는데 한동훈 이분하고 이제 악연인지 궁합이 좀 어떤지 견원지간이겠지? 개와 원숭이의 관계 안 맞지? 그럼 견은 누굴까? 아무래도 지금 몸부림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송영길 의원이고 원숭이는 한동훈 장관이겠지? 정권의 실세로 있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있으니까 뭐 검찰을 주물럭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볼만한 싸움이고 엄청 치열하잖아 둘이 서로 막 계속 욕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아까도 송영길 의원을 말씀드렸듯이 이대로라면은 송 의원이 좀 안 좋으셔 뭔가 빨리 결말을 지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잘못이 있다면 조금은 인정하시고 그리고 또 이거 마무리 지시는 게 그리고 얘네들이 그 뭐 검찰이나 뭐 이런 법무부나 이런 데서 없는 얘기를 갖다가 물론 만들어서 하는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안 맞고 아무튼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정리가 돼야만 내년에 기회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. 아무튼 한동훈이라는 사람하고 송영길은 앙숙이다. 숭이고 정말 안 맞지. 이런 분들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아. 계속 강아지하고 원숭이하고는 안 맞아. 일단은 이제 두 분이 더 안 맞는다. 정말 안 맞지. 악연이다. 악연도 악연이라고 하기 악연이겠지 안 맞으니까 악연이겠지.